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복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만사형통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다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참 큰 오해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가 오히려 더 편안하게 생활할 때가 많았다고 가끔 가다가 사람들에게도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 클럽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무조건 복 받는 것이,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라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신사에 일본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곳에 가서 손을 모으고 돈을 집어넣고 헌금하면서 비는 거랑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는 여러분 혼자서 독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상 19장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하는 내용의 이 시작 부분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얼떨결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으면서 아마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오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이 있는 곳을 갔는데 그곳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전성기로 들어서는 겁니다. 나가서 전쟁하는 족족이 이깁니다. 사울왕 근처에도 옵니다. 그래서 음악을 타서 사울왕에 있던 악기를 쫓아내는 귀한 일들도 행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마음에 들고 그 딸이 또 사랑을 해서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 믿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예수 믿으면 적어도 이 정도 살면 돼야지.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골리앗 무너뜨립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전쟁터에서 승리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사울의 사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 면을 보고 그것만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들도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관계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육신의 고통과 아픔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그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그 전장인 18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환호를 합니다. 이 18장 7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인들이 나와서 정말 장화하며 이렇게 외쳤다, 노래 부르며 이렇게 외쳤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끔 가다가 이 말하는 거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와 다윗 만세, 사울 만세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꼭 거기다가 비교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안 나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막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아, 송경일 목사의 설교는 만만이요 손유식 목사님의 설교는 천천이다, 만약에 그래 보세요, 그건 문제 생깁니다. 어찌됐건 다윗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꼭 이런 얘기하면 나가시면서 목사님 백백이 백백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다윗의 삶 속에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사울왕이 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의 바로 앞에 부분 보니까요 전쟁을 이기고 왔는데 사울왕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살았지만 이미 공포를 합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 최선 다해서 살았습니다. 적들을 향해서 무찔렀고요, 왕에게 충성했고요, 남들 모함한 적도 없고요, 올바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살았어요. 오늘 주일날도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매번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거니와 내 삶이 쫓기는 삶, 광야에 나가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 때가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는 자주 그리고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나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잠깐 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함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받친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8절 말씀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함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임무, 자기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정확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올바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자,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힘들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으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힘든지 아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미요 사울 왕은 지금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앞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다윗이 조금만 똑똑하고 잔머리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나가서 이기지 않으면 돼요. 블레셋한테 조금 지면 됩니다. 좀 패하고 오면은요 사울 왕이 화는 나겠지만 아, 이놈은 경쟁 상대가 아니야, 그냥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타협하고 살면 돼요. 꼭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 예수 믿는다고 꼭 제사상 앞에서 제사 안 하고 막 버텨갖고서는 가족들 분란 일으키고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좀 맞춰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 안 일어나고 내 목숨도 보존할 수 있고 내 경제적으로 내 모든 것도 지킬 수 있는데 왜 굳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거 아는데도 나가서 전쟁마다 승리하고 당연히 미움받지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니까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22절에는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당연히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야지 정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는 고난은 당연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예